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내민봅니다. 먼저 반려 하나가 있고 VA, VB, 뭐 HB가 있겠죠. 자, 먼저 전단력도와 힘 모멘트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반력입니다. 반력 먼저 시그마 FX는 0. 오른쪽 방력 플러스 따라서 HB는 0입니다. 시그마 MA입니다. 시계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MA는 시그마 MA는 0이니까 마이너스 40 곱하기 2 더하기 80 곱하기 2 마이너스 4 곱하기 VB 따라서 VB는 20 킬로뉴턴. 시그마 VA는 0. 그러니까 FX죠. FY는요. 위로 올라가는 건 플러스. 따라서 VA 플러스 20은 40 더하기 80. 따라서 VA는 100 킬로뉴턴. 위로 올라가죠. 따라서 0이고요. 20kN, VA는 100kN. 이제 전단력입니다. 자, 전단력 말 그대로 이제 바로 그냥 그릴게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바로 그립시다. 자, 먼저 C에서 A 구간 VX는 마이너스 40 떨어서 X가 0일 때는 VC는 마이너스 40, X가 1일 때, VA는 마이너스 40. 똑같죠? 그 다음에 A에서 D 가는 거. AD 구간, VX 마이너스 40 플러스 160. 따라서 VA도 60, VD도 60. 그 다음에 DS 필요한 거. VX. 아, 이건 거꾸로 똑같이. B에서 D 구간. VX는 마이너스. 부입이니까 마이너스 20. 따라서 VB는 마이너스 20, VD도 마이너스 20. 다 보였죠? 자, 힘 모멘트입니다. MX 40X. 따라서 MC는 0. MA는 마이너스 80. MX는 마이너스 40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10X. 60X. 따라서 MA는 마이너스 80 MD는
D는 40. M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VBX. 20X. 따라서 M, B는 0. M, D는 40. 자, 반력 구해졌고요. 맞죠? 그 다음에 전단력 힘 모멘트를 통해서 이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SFD 먼저 40까지 내놨죠? 맞죠?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60까지 플러스 여기가 60kN 다시 내려왔어. 이런 식으로 20kN 20kN 40kN 따라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 얼마? 100kN 여기까지 얼마? 80kN BMD를 그려보겠습니다. 0, 80 맞죠? 이게 말 그대로 이거의 면적입니다. 이거 값은 그 다음에 이 부분 80에서 40까지 맞죠? 40kN 다시 0에서 40 이주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SFD에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BMD가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임볼에 대한 해석입니다. 2005월 27일 새벽 12시 40분 되네요. 안 병이었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